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것은 좌우 비대칭을 버티지 못하는 용사입니다. 저도 약간 이 좌우가 비대칭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할 게임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탄튜브! 주인공의 이름을 입력하세요. 잠시 후. 오케이! 주인공 이름 대칭왕 김타날. 가자. 내 이름은 대칭왕 김타날. 꿈은 용사다. 그런데 어느 날 마왕을 잡아오면 죽을 때까지 먹고 놀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다. 용사 대접도 받고 평생 밥 걱정도 없고 이런 일석이조의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다.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? 에이 몰라, 어떻게든 되겠지. 거울 봐야 되나? 나가기 전에 이쁜 내 얼굴 한번 보고 갈까? 아니, 내 얼굴이 자세히 보니 비대칭이잖아. 아,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이거 보세요 님들, 이거 펜 위치 보세요. 아니 펜 위치부터 벌써부터 이거 불편한 거 안 보이세요 이거? 일단 가보죠. 친구다. 하이. 왜 옴? 그러게, 내가 왜 왔더라? 모르겠으면 길막하지 말고 빨랑 비켜라. 아 잠만. 왜 이래? 아 생각났다. 1500골드를 얻었다. 잘 썼음 히읗히읗. 아니 이 녀석 이걸 이제 갚네? 돈 늦게 갚는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. 그럼 빠이. 뭐 돈도 생겼으니까 무기나 사볼까? 얘 주인공 약간 성격이 돈 있으면 바로 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? 조심해야겠다. 빠밤. 여긴 시장이다. 물건도 팔겠지? 아 사람들이 다 대칭이 아니에요. 아 불편. 아 벌써부터 불편해. 아 게임 레전드. 그렇네, 여기 상자 있네? 브론즈 실드를 얻었다. 이게 뭐야? 여기 중에서 이제 대칭인 사람들의 얼굴을 찾는 건가? 싸다 싸, 어서 골라. 무기 있어요? 없어요. 이렇게 하나 다 찾아야 돼? 얼마? 무기 찾았다, 무기 찾았다. 글자도 이거 대칭이네. 진짜 레전드다. 센칼 하나 사줘, 센칼. 1500원 있으니까. 아니 이 무기는 비대칭이잖아. 그러면 무기도 대칭.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아니야. 오로지 이거 하나. 이거 완벽한 평범한 대칭적인 완벽한 칼이에요. 됐어. 앗! 양손 밸런스가 맞지 않아. 너무 찝찝하다. 이건 팔 수가 없어요. 브론즈 실드를 얻었다. 설마. 설마? 오른손에 방패, 왼손에 방패? 이거 싫어하냐? 아니야,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. 포켓몬에서 봤어. 가자. 이 앞에는 마왕으로 가는 포탈이 있다고 한다. 가보자. 근데 이거 비대칭으로 하면 죽어. 그냥 방패 두 개 준 이유가 있네. 그냥 앞으로 쭉 가자. 잠시 후. 그럼 어디 입구 쪽으로 갈까? 마왕 앞에 가야지. 가자. 아 다행이다. 마왕이 좌우 비대칭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. 휴. 편한. 마왕 편한. 마왕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야. 어이 너 설마 나한테 조종하러 온 거냐? 아 거참, 내가 그래도 명색의 마왕인데 방패만 두 개 낀 애하고 붙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디? 아 나 방패만 있지? 저 고귀하고 위대하고 늠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우고 강력하신 마왕님, 저 그냥 도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싫은데? 아 제발요. 꼬우면 이겨보시든가. 그렇게는 못하겠지? 안돼! 그렇게 대칭왕 김타날은 평생 마왕하고 살다 죽었다고 한다. 끝. 네? 이게 엔딩이야? 마왕하고 평생 같이 놀다가 죽은 게 엔딩이라고? 야 이게 진짜 엔딩인가 봐. 나 방금 확인했는데 이게 진짜 엔딩이래. 아 이거 진짜 엔딩인가 봐. 일단 예 이게 엔딩이라네요. 끝.